네, 안녕하십니까. 다시 돌아온 신선한 참치입니다. 아까 구글을 잠깐 들렸었는데요. 이번에는 스탠포드 대학교를 잠깐 들릴게요. 스탠포드 대학교는 구글이 있는 실리콘밸리에서 굉장히 가까운 곳에 팔로알토라는 지역에 있고요. 아까 오다 보니까 다운타운에 그 파리바게트도 보였었는데, 아무튼, 네, 인상 깊었습니다. 여기가 굉장히 많이 비싼 지역이라고 하네요. 아까 집들이 잠깐 보였었는데, 한 2층 집 정도 되고, 한 60평 정도 되려나? 한 100평 정도 되려나? 그 정도 되는 그냥 평범하게 생긴 집들이 거의 60억, 70억 정도 한다고 하니까, 거의 우리나라 한남동 같은 그런 개념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 강남이나 한남동 같은 개념인 것 같은데요. 어쨌거나 명문 스탠포드 대학교를 방문해 보는 건 저도 사실 처음인데요. 네. 그래서 지금 좀, 네, 저도 되게 좀, 좀 많은 망감들이 교차하네요. Yeah, start Stanford. 아하. 저기, 보이시죠? 양쪽에 저렇게, 이렇게 두 개의 기둥이 이렇게 딱 있는데, 여기서부터가 이제 스탠포드 대학교라고 하네요. 자, 짜잔. 네. 이제 스탠포드 대학교 안에 들어왔습니다. 이게 굉장히 야자수나무 같은 그런 열대나무가 쫙 이제 길을 따라서 굉장히 커요. 크기가 제가 봤을 때는 한 20m도 넘는 것 같은데 그런 나무들이 쫙 이제 길을 따라서 이렇게 나 있고요. 굉장히 장관이네요. 그 옆에 있는 나무들도 굉장히 잎이 무성하고 크기가 저 나무는 엄청 크네요. 네, 일단 그렇고요. 지금 여기가 스탠포드 대학교라고 합니다. 네, 굉장히 아름답네요. Here you have all the sports. Stadiums, swimming, tennis, baseball, soccer, football, everything. Huge. 예, 좌측에 그런 이제 운동이나 이런 거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설들이나 이런 게 또 다 갖춰져 있다고요. 오른쪽에는 hospital도 있네요. 예, medical center도 있고 네. 여기가 스탠포드입니다. 굉장히 어찌 보면은 우리나라 대학들도 좀 그런데 약간 공원 같기, 여긴 나무가 너무 많아서요. 야, 이게 공원이야, 대학교야 싶을 정도로 일단은 나무가 굉장히 많고요. 참, 이 한국인들이 이제 교육에 대한 그 열의가 굉장히 높잖아요. 특히나 이제 부모들이 이제 본인들이 못 이룬 그 꿈을 나의 아이들이 이루어줬으면 하는 생각에 아이들을 굉장히 많이 푸쉬를 하고 명문대학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고 거의 애들을 잡는 수준이라고 하는데, 저는 사실 그런 쪽에 대해서 굉장히 비관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애를 잡어. 자기가 공부 안 해놓고서 애한테 공부하라고 그러고, 이런 생각이었는데, 근데 스탠포드 가보니까, 사실, 그럴만 하겠다 싶네요. 와우, 저기 보이세요? 이제 뭔가 이제 건물들이 이제 나오는데, 와우. 와우. 저 스탠포드 대학교 가운데 있는 저 그림이 예수님과 열두 제자 같은데, 일단 조금 있다가 좀 더 가까이 가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심부를 향하고 있는데, 와우. 아하. We're gonna make a quick stop, okay? We need to walk fast, okay? Okay. Take your wallet. 오케이. 월렛을 챙기라고 하네요. 네. 자, 여기가 지금 스탠포드. 제가 봤을 땐 저기가 학생회관이나 본관 그런 곳일 것 같기도 한데요. 일단은 네. 건물이 되게 약간 확실히 우리나라도 이제 많은 학교들이 그렇지만 굉장히 올드하고 트레디셔널한 그런 느낌들이 많이 들잖아요. 여기도 좀 그렇고요. 건물들이 굉장히 건물 되게 이쁘네요. 네, 건물도 되게 이쁘고
굉장히 트레디셔널한 그런 느낌들이 많이 물씬 풍기고요. 그렇습니다. 밑에는 잔디밭이 쫙 깔렸고요. 공기가 엄청 좋습니다. 제가 사실 좀 공기에 민감한 편인데, 공기 안 좋은 별로 싫어하고, 공기 좋은 데 오면 되게 좋아하는데, 공기 정말 부럽네요. 예. 건물들이 되게 예쁩니다. 네. 보이시죠? 왼쪽으로 이 건물 보이고, 오른쪽으로 똑같이 이 건물 보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참, 세계의 많은 글로벌 리더들이 스탠포드 대학교 졸업해서 또 세계를 이끌어가고 여러 가지 의사결정을 하고 하겠죠. 네. 아유. 아무튼, 네. 일단 여기까지 해서 제가 또, 잠깐만. 아까 그것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가운데 있는 건물에, 맞네요. 예수님. 저 교회 같은 그런 곳이구나. 위에 십자가가 달려있는 거 보니까. 굉장히 유명한 교회라고 하네요. 그래서 많은 커플들이 저기에서 결혼하고 싶어 한다고 하고 있고요. 저기 이제 교회에 벽화라고 해야 되나? 저게 이제 그려져 있는 그림을 보니까 예수님은 확실히 확인했고요. 열두 제자인지 아니면 그런 뭐 산상수훈이나 이렇게 해서 옆에 이제 다른 그냥 사람들이 있는 건지 아무튼 그렇고, 자, 보이시나요? 자자. 네. 건물들이 굉장히 오래된 것 같은데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여기 조각상도 눈에 띄고요. 짜잔, 오우. 네. 저거, 열두 제자는 아닌 것 같고요. 열두 제자? 열두 제자도 뭐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쨌거나, anyway, 가운데 있는 자, 보시죠. 가운데에서, 저 센터에서 중앙에 두 손 들고 있는 분, 얼굴의 뒤에, 얼굴에 있는데 위에 동그랗게 원으로 딱 돼 있어서 거기에 또 이제 빛이 나는 것처럼 노랗게 약간 이렇게 이제 그려놨는데 그게 이제 제가 예전에 로마 방문했을 때 그때 들은 바에 의하면 저때 당시 중세 시대 때 저렇게 많이 그렸다고 해요. 이렇게 사람 뒤에 이제 얼굴에 뭐 성직자나 뭐 이런 아니면 예수님이나 이런 거에 얼굴 뒤에 네 그렇게 처리했다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유명한 교회래요. 오래된 교회. 네.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자, 오케이. 자, 보시나요? Love, Faith, Hope, Charity.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Memorial Church. 라고 되어 있네요. 메모리얼, 잠깐만요. 보여드릴게요. 메모리얼 처치, erected by Jane Lathrop Stanford. 네. To the glory of God and in loving. 블라블라블라블라. 오케이.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지금 여기. 교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굉장히 조용하기 때문에 그리고 Keep Silence가 있었어요. 그 불글자가 그래서 Keep Silence 하고 있습니다. 저도. 네, 오르간.
보이시나요? 오르간 크기가 엄청나게 크네요. 네, 일단 그렇고 벽화가 이야 벽화가 여기 계속 다 수놓아져 있어요. 네, 아, 벽화가 다 수놓아 벽마다 그림이 그려져 있고요. 아, 네, 여기에도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번 보시죠. 여러분은 지금 스탠포드 대학교 안에 있는 메모리얼 처치에 와 계십니다. 이상 어쿠스틱 갤러리 신설한 점치였습니다.